제60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남자 예능상의 주인공입니다. 나영석 PD님 어서 오세요. 네.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니 아까 레드카펫에서 뵀을 때랑 표정이 사뭇 다르신데요. 아니요, 이게 탈 리가 없는 상을 갑자기 주셔가지고 지금 사실 아직도 주셔서 받긴 받았지만 감사하면서도 이걸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지금 어쩔 바를 모르는 중입니다. 그 어찌할 바 모르는 상태로 무대 위에 올라가셨을 텐데, 네네. 네, 소감 다 속 시원하게 얘기하셨나요? 아니요. 사실 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게, 아니 당연히 예능상은 시청자분들께 즐거움을 주신 우리 예능인분들이 받는 상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해당 상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, 저한테 뭐 주셨다니까 제 나름대로 뭐 그 의미는 헤아려 보려 하지만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굳이 왜 저한테 거기 훌륭한 분들 기안팔사님 당연 저는 사실 기안팔사님 당연히 받으실 줄 알았어가지고 네. 뭐 재석이 형이나 기안팔사님이 받지 않을까 속으로 생각했는데 이러 죄송해요.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은데. 아니 얼떨떨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겸손하게 표현을 하시지만 엄연히 토크쇼 MC시잖아요. 나영석의 와글와글, 나영석의 지글지글, 나영석의 아, 예. 나불나불 있잖아요.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뭐 그 어쨌든 토크쇼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것들인데 그래도 뭐 이렇게 같이 진행하는 것들 그리고 또 TV 통해서도 또 연예인들과 또 시청자 사이에서 이런저런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한 것 때문에 아마 상을 주신 게 아닌가 하고 억지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게 결국에는 우리 나영석 PD의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.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? 예능 듀서라고 해야 되나요? 뭐 적절한 단어가 지금 제가 막 떠오르지 않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면들이 결국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구독자 여러분께 사랑을 받고 그게 임팩트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후보로도 노미네이트가 되시고 상까지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? 아닌가요?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 중인데요. 사실은 아직까지는 제가 납득이 잘 안 되지만 네. 뭐 상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. 또 앞으로 또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큰일 났네. 그 구독자분들, 시청자분들께 일단 감사한 건 분명히 네, 분명한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보지는 못해서 그냥 순수한 궁금증을 여쭤보는데 혹시 백상 오신다고 뭐 공약 같은 거 하신 건 아니죠? 뭐 우주 공약 이런 거 하신 건 아니죠? 아니, 우주는 아는데 고척동에서 팬미팅 할 거라고 제가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네. 모르겠는데 저 이거 끝나자마자 사실은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끝나자마자 가서 백상 뒷얘기 라이브가 있거든요. 네. 가가지고 오늘 뭐 연예인 누구 봤다 이런 얘기 하려고 지금 사실은 이 자리에 나온 건데 갑자기 상까지 주셔가지고 네.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같이 오신 팀에서 찍고 계시잖아요 지금. 네네. 네, 이게 결국엔 나가는 건가요? 아니요 지금 사실은 라이브 공지했어? 아 그 라이브를 어떡하지? 네. 지금 첩첩산 중입니다. 네. 그런데 나영석 PD께서 지금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은 백상예술대상에서 나영석 PD가 세우신 기록들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? 일단 대상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. 그렇죠. 네. 근데 이것도 PD 최초 대상이라는 의미가 네네. 깊은 그래서 이미 백상에서 두 번 상을 받으셨는데 이번에 후보로 오르신 것도 PD 최초인데 여기다 상까지 받으셨어요. 자부심 가지실 만한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제가 예능 프로그램상 그리고 대상까지도 과분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했다면 이번 상은 감사하지만 한편으론 또 앞으로가 또 걱정되고 네. 부담스럽기도 합니다. 하지만 유형 주신 상이니까 감사하게 받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그럼 오늘 상으로 받은 이 기운 이제 어떻게 푸실 건가요? 모르겠어요. 팬미팅 진짜 해야 되나? 어떻게 해야 되지? 이제 일단 팬미팅 하면 침착맨의 게스트로 한번 나와주기로 했거든요. 네네. 노래 세 곡 부르기로 하고 스승님께서 오신 걸로 네. 네네. 지금 여기 온 김에 빨리빨리 다른 분들도 섭외해서 뭐라도 하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수상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지금 섭외를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. 네,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우리 채널 15회를 비롯해 많은 그 구독자 여러분께서 엄청나게 기대를 하시겠네요. 약간 진짜 살짝 농담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? 자, 그럼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냥
그냥 순수한 크리에이터로 앞으로 나영석 PD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실까가 좀 궁금해요. 이런 질문이 훨씬 편하네요. 네. 그 크리에이터로서는 당연히 이제 뭐 TV 프로그램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는 지금까지 하던 일이고요. 뭐 예전에도 한번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관심 있는 건 첫째 회사가 먹고 살 수 있게 돈 버는 것, 그리고 둘째 글로벌하게 멋진 프로그램 만드는 거, 요 두 개거든요. 그래서 올해나 내년부터는 OTT나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, 또 한편으로는 또 유튜브 채널 통해서 우리나라 또 구독자님들, 그리고 각 나라의 구독자님들과 소통을 더 긴밀히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. 오,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놓으셨나요? 그때그때 세우고 있어요. 그때그때 또 뭐 유튜브라는 거는 특성상 어쨌든 그 현장감 있는 기획이 중요하니까, 오늘처럼 이런 예상외의 일이 일어났을 때 지금 어떻게 뒤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, 그런 계획 아마도 저 예슬피랑 같이 세우게 될 것 같고요. 네. 또 한편으로는 또 옛날부터 TV 프로듀서로서 꿈이었던 또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청자들 만족시키는 프로그램도 차극차극 준비 중에 있습니다. 네, 그때그때 해결한다고 하셨지만 어쩜 그 그때그때가 그렇게 딱딱 들어맞아서 빵빵 터지는지 저는 그저 신기할 따름이고요.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많이 웃겨주시고 저희 많이 행복하게 해주셔서 함께 또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응원을 또 해보게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상 받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네. 누리세요.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. 축제의 현장입니다. 누리세요. 누려지질 않네요. 오늘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고척돔 팬미팅 가자. 맞습니다.